식당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블랙박스 차량. 자동차 뒤로 동호회로 보이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우르르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자전거가 달려오며 이들과 맞닥뜨립니다. 자전거는 동호회 무리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고 곧바로 주차돼 있는 차량 뒤를 들이받아 버리는데요. 쓰러진 자전거와 운전자. 하지만 황당하게도 자신의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나 동호회 무리와 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전거 물피 도주범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블랙박스 차주인 A씨는 흰색 옷을 입은 자전거 운전자 B씨의 충돌로 인해 차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여기저기 찍힌 듯한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번호판이 따로 없는 탓에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웠고 CCTV를 돌려보던 A씨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당시 동호회와 반대편에서 오던 B씨는 자전거 동호회 무리와 마주치며 방향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B씨로 인해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급히 브레이크를 잡으며 크게 나뒹굴고 있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 해당 회원은 큰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동호회 회원들은 우리는 역주행이 아닌 것이 맞고 B씨가 중앙 침범을 해 사고 유발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는데요. A씨는 출고한 지 6개월 된 차라 너무 속상하다며 물피 도주범을 제보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겠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